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총선. 오늘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 2020년 총선에 압승해 제1공로자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인이 삼두마찰을 끌면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역할은 이재명과 함께 당내에서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중원 싸움, 즉 중도 무당층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산하는 역할, 이것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발언 등등을 봤을 때 이재명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 되는 것을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만, 선거가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만으로 총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김부겸 전 총리가 중도 무당층, 현재 약 20% 정도로 집계되는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민주당 안에 있는 자원 중에서 그만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김부겸 전 총리의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호소해 마지 않는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불만을 표출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체제에서 결여되어 있는 일부 측면에서의 중도 무당층에 대한 중원으로의 확장에 김부겸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꺼이 그를 맞이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전국을 돌면서 주요 접전 지역을 돌면서 중도 무당층의 표를 1% 2% 끌어오는 역할을 해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야 됩니다. 사실 김부겸 전 총리는 2020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당시 민주당에서 제1대통령 후보로 앞서 나가던 이낙연이 불과 8개월짜리의 당대표 역할에 욕심을 낸 나머지 김부겸 총선에서 낙선한 대구 출신의 김부겸이 내가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당대표로서 공정한 경선 관리와 민주당의 중원 확장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욕심쟁이 이낙연이 자기가 당대표 민주당에서 안 해본 게 당대표를 못 해봤으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8개월 동안 하면서 대통령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직 구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낙연이 당시 3자 대결로 벌어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낙연이 60%, 김부겸과 박주민이 각각 20%씩을 기록하면서 이낙연의 낙승으로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 그때 문재인 친문 지지자들이 모두 다 이낙연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대다수가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낙연은 쉽게 60%
낙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김부겸 당대표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김부겸 캠프 측에서 저한테 김부겸 당대표 캠프의 온라인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 뭐 정치학과 출신 같은 선후배끼리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직함은 받지 않고 그때 한 달여 동안에 당대표 경선에 참가했는데 참 그때 민주당의 나쁜 민낯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에 동지라고 김부겸 껴안고 다니던 수많은 친문 지지 세력이 이낙연의 줄을 서서 뻔히 이낙연이 당대표 8개월 하면서 그 이후에 있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당대표의 자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로지 문재인의 후계자 이낙연을 뽑기 위해서 김부겸에 대해서 정말 인간 이하의 마타도어와 비난을 퍼부었던 거 정말 기억납니다. 참으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김부겸의 사돈이 재벌 집안이라서 재벌의 후원을 받는다. 김부겸의 동서, 김부겸의 동서, 김부겸의 부인의 언니가 이형훈이라는 뉴라이트 학자와 옛날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형훈하고 이영훈 뉴라이트의 학자하고 동서지간이라고 공격하고 아니 20대 시절에는 이영훈도 당시에는 막스주의 경제학자였거든. 막스주의 경제학도였거든. 그래서 20살 20대 시절에 만나서 연애를 했던 남녀가 살다가 보니까 30년 넘게 지나서 뉴라이트로 변절했는데 그게 김부겸이라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동서인 이영훈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김부겸의 동서가 뉴라이트인 이영훈이니까 김부겸은 민주당에 당대표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정말 정신착란적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을 때 김부겸 후보가 정말 혀를 끌끌 차던 모습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실컷 다 밀어줬더니만 이낙연이가 그거 싹 끌어모아가지고 싹 받아먹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일제히 등 돌리니까 속이 시원하셨더랬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인 따라다니는 팬덤 현상이 노무현의 노사모 이후에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이낙연 정도 되는 수준의 인간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이낙연이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라고 어대연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하나?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 정당 창당하고 광주에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새로운 미래 지역구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출마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당선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당선자는 못 냅니다. 오로지 새로운 미래의 역할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에 고춧가루 뿌리는 부대예요. 고춧가루 뿌리는 부대입니다. 그 고춧가루 뿌리는 것으로 이낙연은
마지막 정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2020년 8월 당시에 이낙연 지지했었던 여러분들은 저다 적어놨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페이스북만 하고 있을 때니까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라고 하면서 이낙연을 마치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4대 천왕으로 모시고 빨아당기던 사람들 내가 다 이름 적어놨거든. 그 이름 적어놨는 사람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러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름 적어놨던 나름대로 네임드라고 하는 한 100명쯤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서 90명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러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이낙연이 좋으면 이낙연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라고 김부겸이나 박주민이한테 공격 좀 그만 좀 하고 아니 당내 대표 경선을 하는데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애들하고 싸우듯이 도대체 당내 경선을 하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왜 그렇게 김부겸하고 박주민하고 이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6대 2대 2로 선거 승패는 갈렸는데 뭘 하겠다고 그렇게 김부겸을 변절자라고 공격을 하고 김부겸이 옛날에 한나라당에서도 국회의원 했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와서 민주당의 당대표 하겠냐고 하고 박주민이한테는 나이도 어린 새끼가 무슨 민주당의 당대표 하겠냐고 하고 아니 이낙연이 국무총리를 잘했으니까 국무총리 잘한 이야기 다음에 전남도지사 때 선정을 펼쳤으면 선정을 펼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갖고서 국가 지도자로서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을 잇는 4대 천왕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뭘 한다고 김부겸과 박주민은 오히려 좀 약간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김부겸을 막 진짜 하이에나 떼들이 와가지고 물어 뜯는데 진짜 아유 그래서 그때 그 했던 애들 중에서 이낙연이 사면 발의 2021년 연초에 사면 발의했다가 지지율이 민주당 내에서 1등 하다가 꼴찌로 떡락했을 때 제일 먼저 이낙연 버린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낙연 위에서 선거운동 한다고 머리띠 두르고 돌아다니던 놈들이 전부 다 이낙연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등 돌립니다. 제일 빠르게 등 돌려. 제일 빠르게 손절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러면 다음에는 1등이 누구야? 1등 따라다니기.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지했던 당시에 이낙연을 당대표로 지지했던 세력 그때 득표율이 60%니까 그 60%를 이끌고 있는 메인 커런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놈들은 이낙연이 뭐 대통령 잘할 건가 못할 건가 이 나라의 과제가 뭐가 돼야 될 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5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1등 먹을 놈한테 대통령 후보에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반항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을 목에 망나니가 되어서 칼질하는데 나 칼 좀 쓸 줄 안다면서 칼질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그 추자 판자들 내 이름 다 기억한다. 나중에 다 이름 다 공개한다. 다 이름 다 적어놨어요. 이름 다 적어놨어. 야, 저는 이낙연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낙연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발의한다고 2021년 1월 1일 날 대바람에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서 아둔하게도 그 이야기 했다가 지지율 떡락했을 때 가장 빠르게 손절했던 그 자들의 얼굴들, 그 모습들, 그리고 이낙연을 막 거의 다시 하얀했다가 돼서 늙은 사자 이낙연을 물어뜯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낙연을 동정심이 생길 정도로, 야, 이낙연 물어뜯는데 진짜, 이낙연 물어뜯는데 내 진짜, 야, 너네들이 이낙연 옆에 서가지고 호가호위 해놔놓고 이제 와서 늙은 빠진 호랑이라고 하얀했다가 돼가지고 그 물어뜯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물어뜯으면서 뒤통수의 눈으로는, 야, 다음에 누가 돼? 누가 그러면 1등을 해? 야, 그러면, 야, 여기한테 붙으면 되겠는데? 여기한테 붙으면 되겠는데? 아이고, 진짜. 이낙연에게 몰빵하고, 이낙연이 4대 천왕이라고 하면서 김부겸이나 박주민이나 또 이재명 깠던 사람들 전부 다 반성문 내요. 반성문. 반성문 내. 반성문은 내고 시작합시다 우리. 아이고. 그렇게 정치에 과몰입되어 가지고 당내 경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가지 치는 게 즐거운 일인가? 저는 당내 경쟁자들의 모가지를 치는 일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 쾌감을 모르겠어요. 진짜 쾌감을 모르겠어. 그런데 그네들의 그자들의 글들이나 뭐 그때 당시 유튜버나 이런 걸 보면요, 야, 정말 무서워요. 그 무협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 손속이 매섭다고 하잖아요. 이낙연의 경쟁자였던 김부겸의 모가지를 치고 온몸을 칼을 들고 점이듯이 회뜨듯이 회칼 들고 치고 다른 대통령 후보한테도 회치듯이 치는 그 살벌한 칼질을 보고 있노라면은 진짜 섬뜩합디다. 섬뜩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만 합시다. 내 앞에 섰는 세력에서 체제에 있어서 현재의 고통이 원인이 된 권력자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진영 내에서, 당내에서,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 그렇게 회칼 들고 그 영화 친구에 나왔던 것처럼, 그 친구 2 있고 그 뒤로 나온 거, 자, 가자! 들어가자! 그러면서 칼 들고 50명, 100명이 회칼 들고 쳐들어가는 일은 우리 하지 맙시다. 고륙상정이 더 잔인하다. 어찌나 저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지. 조선시대의 고륙상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벌어졌잖아요.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승자는 이방원, 제1차 왕자의 난에서는 배달은 동생, 세자의 자리에 오른 막내, 그리고 그 위에 새 황후의 왕후의 배에서 난 두 동생의 목을 치고 그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정도전의 목을 쳤던 이방원이 이제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넷째 형의 목을 치고 드디어 패권을 잡았던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패권을 잡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세력인 여흥민 씨, 자신의 부인의 남동생 둘,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 민무구, 민무질 형제, 외척들이 바로할까봐 아예 왕에 오르기도 전에 민무구, 민무질의 목을 쳤던 태종 이방원의 정말 살떨리는 고륙상제. 물론 그로 인해서 태종 이방원은 심지어는 자신의 큰 아들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내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닦은 성군 세종을 왕위를 잇게 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했던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라 전주 이씨의 나라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온몸에 피칠갑을 한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의 실질적인 건국의 주인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나라의 기초를 닦은 과도기의 건국 주인이었고요.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그야말로 조선의 실질적인 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서 목이 잘린 조선 제1의 개국공신이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경세가로 꼽히는 정도전, 우리 시대 역사에서 최고의 경세가로 꼽히는 조선 이전, 우리 근대 이전 시절, 조선부터 시작해서 5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경세가로 꼽히는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나머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 양반네들이나 고려의 귀족들, 뭐 강감찬도 계시고 계시지만 가장 위대한 경세가는 정도전이었는데 정도전을 목을 친 이방원은 후대 왕들에게 정도전을 절대 사면복권하지 마라. 그래서 태조 시절에 이방원에 의해서 목이 잘린 정도전은 400년 넘게 동안 후대 왕에 의해서 복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복권이 된 사면 복권을 받은 게 대원군 집권 시기에 대원군에 의해서 정도전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반역 혐의로 목이 잘린 수천 명의 사대부들이 있는데 그 사대부들이 모두 다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다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정도전만 태조 시절에 목이 잘린 이후에 400년 넘게 동안 역적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라고 할수 있는 고종 시절에 실권자였던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복권이 되었습니다. 참, 피칠갑, 피칠갑에.